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작년에 원작 소설과 영화가 큰 화제가 되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여럿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27분이 보셨군요. 눈빛을 보아하니 82년생 김지영은 제목 그대로 82년에 태어난 30대 후반의 한국의 평균적인 여성 김지영입니다. 한국의 평균 여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할수 있죠. 영화는 그런 김지영 씨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에는 어린 딸 하나를 키우는 전업주부로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는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그 친정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가 되기도 하는 다중인격 장애로 의심되는 정신질환을 앓습니다. 남편을 보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위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딸을 손녀라고 부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당황하는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고 충격을 받죠. 또 어느 날엔가는 자신이 돌아가신 할머니인 듯이 말을 꺼내더니 어머니를 보고 딸이라고 부르면서 뭐 이런저런 또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다행히 그 자상한 남편의 도움으로 그 자상한 남편이 그 탤런트 공유 씨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공유가 저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라서 아픈가. 아무튼 그 자상한 남편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증세가 호전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와 그리고 그 어머니와 또그 할머니로부터 대대로 참 여자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견디며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드러나지 않던 차별과 불평등, 억압과 폭력, 그리고 멸시의 시선이 낱낱이 고발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직장에 가면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능력과 성실성과 상관없이 승진해서 밀리고 회의 때마다 커피를 타와야 하고 이런저런 멸시와 희롱을 그냥 속으로만 견디며 참아내야 합니다. 시댁에서는 그 시어머니도 받았을 것이 틀림없는 방식의 억압과 착취와 희생의 강요를 일방적으로 당하지요. 사회에서는 조신해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 시선에 늘 짓눌리고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면서도 정작 여자가 몸가짐을 똑바로 하지 못해 그런 일을 당했노라고 더큰 폭력에 참 짓밟히는 고통을 또 감내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어느 교회 여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김지영 씨가 자기 같아서 자기도 젊을 때 한국에서 명절에 친정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시댁에 가서 명절이 시작하기도 전에 가서는 온갖
집안일, 명절 치르는 일을 다 하다가 그 집의 딸들, 시누이들이 오면 그 시누이 가족이 갈 때까지 뒤지닥거리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오면 친정에 갈 시간도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파김치가 되는 것이 매년 명절의 삶이었는데, 김지영 씨를 보며 자기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제 여동생과 아내의 모습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동생이 제가 대학 다닐 때한 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생이 말이 오빠는 장남이라서 절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겪는지 소가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서 뭐 아쉬울 게 있고 불만이 있어서 얘가 이러나, 그때는 정말 제 여동생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동생의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얘가 그때 왜 울었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의 모습도 여러 번 떠올랐습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다 못하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무지했어요. 몰랐어요. 무심하기도 했고. 영화를 보면서 제2, 제3의 교회 안에 또 한인사회 안에 있을 제2, 제3의 김지영 씨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우들께 둘째 계획은 셋째 계획은 이렇게 묻고 했던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폭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젊은 커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한국 사회의 모든 남성들이 이 영화를 봐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그런 차별이나 불평등이 없습니다. 제 아내, 제 여동생, 저희 어머니는 그런 일 겪지 않아요. 예.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차별을 받아, 내 여동생이 무슨 서러울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었던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계몽이 됐어요. 여자의 심정에 그 공감이라고 할까요? 조금이나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압은 그리고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의 한 가정당 그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하던가요? 평생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해도 아이들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은이들이 뭐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기성세대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이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희생을 이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말없이 묵묵히 그냥 감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어머니는 참고 살았고 할머니는 견디며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 악물고 견디고 살아라 할수 있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희생의 강요가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축구장에, 공연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출입도 할수 없고, 외출하려면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온몸을 가린 채 겨우 나갈 수 있고,
다른 계급의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이유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폭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아버지와 오빠의 손에 명예살인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여자들이 지금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시내 버스 안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선진국에서는 물론 그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압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는 악습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토오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살아갈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에서 소개하는 여섯 개의 대립명제 중두 번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음과 이혼이 소재인데요. 내용만 보면 실제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간음도 간음이니 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가급적 이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내용을 이룹니다. 이 내용만 보고 본문을 이해하려 하면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죠. 제가 이 본문으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간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뭐는 간음이고 뭐는 간음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나요? 하는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과 이혼이 항상 만들어내는 희생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지요, 여자. 항상 이두 가지 사건이 만들어내는 희생자는 여자입니다. 먼저 간음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적 부도덕을 묘사하기 위해 쓰는 단어는 보통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음행,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음행은 훨씬 폭이 넓은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간음은 그보다 훨씬 그 범위가 좁은 배우자를 가진 이가, 배우자 아닌 이와 만드는 성적 부도덕이라는 좁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이 간음이 음행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간음은 반드시 희생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희생자는 바로 배신당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는 대개의 경우 여자인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음욕을 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남자잖아요. 간음은 남자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간음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선 남자만 예로 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이는 남자고 그 희생자는 여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1세기 유대 사회는 남자의 간음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간음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나옵니다. 남자가 간음을 하다가 발각되면 그 상대 여자의
부모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혹은 돈을 아주 많이 주고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반면에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발각되면 간음의 대상인 남자와 함께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자가 간음을 하면 돈으로 해결하고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돈으로 때워도 되고 여자는 돌 맞아 죽고 이것만으로도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율법에는 상대 남자와 함께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남자는 대부분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고 무마되고 여자만 혼자 끌려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자기도 모르게 상대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간음을 저지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냥 거리의 여자인 줄 알고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는데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임신했는가?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 며느리의 성적 부도덕을 징계한다고 끌고 나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내놓는 증거를 보니까 그 상대가 자기였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유다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이고 동네 창피하다 우사스럽다 없던 일로 하고 그만 그냥 하자 돌려보내라 그렇게 묻어버리고 말아요. 여자가 잘못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상대가 나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남성 중심적인 유대 사회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끌려나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상황에 놓이죠. 그 여자가 혼자 간음했겠어요?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끌려나와야지. 그 남자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그 본문에는 그 남자의 상황에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도 몰라요. 여자만 혼자 끌려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1세기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던 겁니다. 남자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여자는 돌로 해결해야 되는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런 불공평한 사회에서 남자의 간음은 흔하디 흔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집에 있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지만 사실상 버림받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 여자의 생존이라는 건 어릴 때는 아버지, 나이가 들면 결혼하면 남편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제공해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잠자리를 하는 여자에게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탈무드에 적혀 있어요.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마다 다이 어떻게 음식을 제공하라는 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그 말은 집에 있는 그 여자는 거의 버림받은 여자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간음의 희생자가 되는 여자의 현실입니다. 양식도 제공받지 못하고 잠자리를 함께할 기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나름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결혼한 동안에는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나는 아내를 두고 밖에 나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리새인의 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밖에 나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여자를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아내를 여자를 그렇게 집안에 내팽개쳐 둔 바리새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아내가 여자가 아닌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잠자리는 하지 않지만 다른 여자에 대한 욕심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살아갈 때에 여자는 거의 유배된
존재처럼 집안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을 꼬집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밖에 나가서 간음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마음으로 네 아내를 이미 사랑하지 않고 내팽개쳐두고 살아간다면 마음으로 딴 여자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고 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1세기 사회에서는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1세기에 여자와 아이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땐 성인 남자만 세고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왜? 성인 남자의 소유물이니까. 그런 소유물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남편이 아버지한테 돈 주고 자기를 사가듯이 데려가서 한 게 결혼인데 그 여자는 일방적으로 남편의 처분에 그 생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혼은 남자만 요구할 수 있는데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고 하니 아들을 못 낳거나 성적으로 불성실하거나 가정일에 태만하거나 남편이 창피하게 느낄 만한 일을 하거나 혹은 남편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아마 야,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유들을 남자가 랍비한테 가서 설명하고 이혼 세 번 입으로 외치고 증서를 써주면 이혼 절차가 끝나요. 얼마나 이혼이 쉬운지. 그런데 모세는 남자에게 그렇게 이혼을 할 때 꼭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꼭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가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지. 모세는 왜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이렇게 쉬운 이혼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여자를 내쫓는 악한 남자들이, 이 대목에서는 욕을 한마디 해야 돼요. 이 쳐죽일 인간이 말이에요. 그 이혼 절차도 안 받겠다고 그냥 여자를 랍비에게 데려가지도 않고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실증이 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증서를 갖고 버림받은 여자는, 이혼당한 여자는 합법적인, 요즘 말로 하자면 돌아온 싱글이 돼요.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그 당시에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재산을 상속받지도 못했습니다. 극소수의 귀족 집안의 딸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혼 증서도 없이 이혼을 당하면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버려진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직도 전 남편의 소유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것이 되어서 그것도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재혼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여자는 생존을 위해 몸을 팔 수밖에 없고 나이 든 여자는 그것도 안 되니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악한 남편들에게 여자를 버리려거든 제발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버려라. 그래야 그 여자가 재혼을 해서 먹고 살 길이 열리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저 비참한 상황에 내팽개쳐지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서도 일방적인 희생자는 누구입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 간음과 이혼의 사례를 드시면서 여성에 대한 폭압과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여성에 대한 남자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첫째,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것이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소개되는 눈과 손은 무엇입니까? 눈은 아내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눈인 것이죠. 손은 아내의 손만 잡아야 하는 따뜻한 손인 것이죠. 그 눈이 다른 여자를 훑고 있고, 그 손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할 때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아도 네 마음이 이미 네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향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간음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아내에게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 눈을 아내에게 돌려주고 네 손을 아내에게 돌려주라 그 말이죠. 둘째로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써줬다 할지라도, 여기 문맥을 밝히자면 그런 것이죠.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구절은 아내가 버림받아서 또 다른 이에게 착취당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네가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이 여인을 사랑하고 섬기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한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이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요 경우는 이혼이 되고 요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야 욕먹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혼할 구실을 찾지 말고, 이혼할 상황을 만들지 말고, 너의 아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너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복하라 하는 말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에 마땅한 사명이라 말씀하셨죠. 이웃은 누가 이웃인가요? 유대 탈무드에 보면 그 이웃의 순번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섬기고, 또 거긴 도네이션, 기부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기부해야 할 도네이션의 대상, 배우자입니다. 탈무드에는 여자로 나오죠. 남성 중심 사회니까요. 아내가 1순위, 2순위는 미성년 자녀,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성년이 된 자녀, 5순위는 친척, 6순위는 가까운 이웃, 7순위는 먼 이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가 누구냐?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우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불쌍한 이웃을 돕는다는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요. 위선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5장을 보면 아름다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곡조를 붙여야 돼요, 이런 데는.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아무튼 그물을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우리 지휘자님 이거 곡조 좀 붙여주세요. 그 샘이 누굽니까? 18절.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샘은 바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 어떤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젊지 않다는 이야기죠. 젊지 않다는 것은 결혼할 때그 젊음과 싱싱함과 매력과 아름다움을 더 이상 갖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에 대한 너의 사랑과 충성, 성실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가늠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혼은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 상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오늘날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시대도 아니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인 시대도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는 혼자 못 사는 그런 세상도 더 이상 아니고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는 시대지요. 여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매 맞는 남편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모세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가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이혼에 관한 모든 적용 가능한 팁, 가늠에 대한 모든 범위를 정하는 팁을 만들어내는 건좀 비현실적이에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늠과 이혼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여자를 이용과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그 문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언제 한번 제가 그 본문만 다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외롭고 쓸쓸한 것을 보시고 모든 동물들을 아브라함 앞에 다 불러다 놔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여주지만 아브라함이 기뻤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자를 데리고 오자 아브라함이, 아, 죄송합니다. 웬 아브라함이 거기? 둘다 아씨라서 헷갈렸어요. 아담이. 왜 자매님들이 저를 보고 웃나 했네요. 아담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기뻐하며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뼈요, 가장 소중한 살이요, 내 생명의 일부인 거예요.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는 동안 적어도 아내를 배신하는 간음은 하지 않고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는 써주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여자를, 아내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혼할 때는 증서를 써주는 배려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바리새인들 수준의 의의를 구하지 말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로다 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회복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의인 것이죠.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아내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남편의 것인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